아멘. 오늘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거라나이다. 사람들의 그 비웃음과 조롱, 어떠한 수치와 모멸감도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이 이런 고난과 생각지 못할 조롱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우리가 어떤 그 고백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예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상에서 주여 하나님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아주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고난당하고 비난당하고 사람들의 수치를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뉴스 가운데 뭐 최연소 이제 박사가 나오는데 뭐 논문이 좀 표절됐다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또막 문제가 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뭐 최연소 박사의 자격이 될 만한 그 천재 소년이 오히려 지도 교수가 내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 현실 때로는 비웃음거리가 됐다고 해서 그 천재 소년의 천재성이 사라지는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신이 뭐 인생이 끝났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예기치 못하는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거나 거기서 쓰러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뭐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막 좋은 점막 그냥 뭐 뛰어난 점을 계속 이렇게 막 브리핑하는 걸 보면서 뭐 언론이 무서워요. 뭐 이제는 뭐 뭐 야당에서도 이제 그 업적을 기려야 되겠다. 뭐 추모해야 되겠다. 이제는 뭐 아들이 나와야 되겠다. 뭐 다시 한번 그 후예들이 이제 해야 되겠다. 막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왜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안 했는지 몰라. 그렇죠? 우리가 저도 뭐 어려서 잘 몰랐지만은. 저는 뭐 사람들이 김영삼 대통령 하면은 뭐다 그냥 IMF 해가지고 다 욕만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에 뭐 그분이 뭐 잘한 거뭐 보니까 뭐 잘한 거 많더라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별로 뭐 기억하거나 그것을 떠올리거나 추모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죠.
돌아가시고 나서 뭐 그분이 뭐 거목이니 투사니 뭐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이런 거예요. 99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 흠이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은 그것에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연예인들도요. 아무리 인기 있어도요. 뭐 세금 문제니 뭐 어떠한 무슨 뭐 도박이니 뭐 어떠한 뭐 음주운전이니 뭐 하나 이렇게 또 걸려 넘어질 만한 게 있으면 어때요? 완전히 그 여론이 지금까지 인기 있었던 그거만큼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추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미국에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책을 잘 쓰시고 아주 그냥 똑똑하신 분이세요. 근데 본인이 막 책이 유명해지고 막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막 불러다 강의하고 막 아주 그냥 그 무슨 한국의 무슨 30대 목사 뭐 10대 목사 하여튼 뭐 그런 무슨 저널이나 기독교 잡지에서 그 차세대 목사 뭐 이런 데 뭐 1위 몇 위에 들어간 거예요. 거의 뭐 1위인가 올라갔어요. 차세대 목사 한국을 이끌. 그래서 주변에서요 막 축하한다고, 에? 야, 당신이 이제 1등이 돼, 차세대 지도자로서 1등으로 올라갔다고, 축하한다고 막 그냥 올려주고 막, 에? 그런 영광을 얻었는데요. 바로 당사자인 그 목사님 뭐라고 고백인지 아십니까? 야, 이제 욕먹을 일밖에 안 남았구나. 주변에서는 목사님 축하합니다. 1등이 돼. 이제 뭐 차세대 지도자로 선정되셨고 뭐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막 난리가 났는데 막상 이제 그 목사님이 느끼는 그 감정은요. 이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구나. 이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일밖에 안 남. 그게 왜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요. 자기들이 확 끌어올려 놓고요. 또 이제는 뭐밖에 안 남았어요? 끌어내릴 일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그 김영선 대통령이 어제 보니까 그 박찬호 그 추모하는 글에 보니까 그랬다면서요. 사람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다. 그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근데 그 낮췄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슬퍼하거나 뭐 힘들어하거나 뭐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라는 것은 어때요? 확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또 어때요? 내려가게 되니까 예를 들면은 막 그 칭송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 칭송하는 세력 뒤에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어때요? 막 속으로는 막 싫어하고 속으로는 막 비난하고 미워하고 막 그런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을 공격할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막 뜨겁잖아요. 그럼 옆에서 이제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언제 공격할까? 저는 언제 끌어내릴까? 저는 언제 저거 확 망신을 줘버릴까? 마귀도 뭐 하고 있어요? 막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쓰러지거나 낙망하거나 넘어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죠.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9절 보세요.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아멘. 잘 보세요. 주변에서 야 하나님이 너 구원할 텐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야 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기적을 일으키고 다 뭐하냐? 자기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걸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비슷해요.
다윗 또한 그런 비난과 조롱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뭐하게 하셨나이다?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것은 이미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실 때 주께서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나는 아예 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김 받은 것이다.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말이 꼭 뭐 모태 신앙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신앙은 잘 보세요. 이 고백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축복해서 여러분이 뭐 잘 돼서 뭐가 성공해서 뭐에 합격해서 내가 과거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나의 원래부터 나의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야 될 나의 사명이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전도, 여러분의 예배 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해야 될 나의 본분이었다. 믿으십니까? 내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뭐 나중에 회심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건 나랑 해당이 안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뭐 수십 년을 예수 안 믿다가 뭐 최근 들어 믿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라고 나의 어린 시절에 나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참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많을수록 오히려 믿음의 당위성을 더 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로 판단을 하잖아요. 뭐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뭐 고난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일이 있으면 저 봐라. 저거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냐. 저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뭐예요?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 믿는 자다. 나는 원래부터 나에게는 하나님 믿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사명을 더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그냥 그 사명을 야 너 내가 지금 뭐 잘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같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왜 욥을 시험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야 욥처럼 의로운 자가 어딨냐? 욥처럼 기도 잘하고 예배 매일 예배드리는 자가 어딨냐? 욥을요 가장 의로운 자라고 칭찬했어요. 근데 마귀가 옆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복줘서 잘 되고 뭐 번성하고 부자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 내가 한번 욥을 한번 고난을 주겠다. 시련을 주겠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뭐 잘 되게 해서 복을 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복을 걷어가면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마귀가 뭐 해보겠다? 시험해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좋다. 그러나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주군 마귀가 우리에게 조롱을 주더라도 마귀가 우리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죽일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버려요? 다시 살려버려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맘먹고 우리를 낮추고 조롱하고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의 특징이 뭐예요? 엘리베이터. 올라가기도 하고 뭐예요? 내려가기도 해요. 내려갔다고 해서 계속 엘리베이터가 내려가 있어요? 또 올라가요. 여러분 오뚜기가 뭐예요? 오뚜기. 아무리 쓰러트려도 밀어도 어때요? 다시? 다시 올라와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고백, 이 22편이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모태가 되십니다. 나의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뭐 주님이 나를 축복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뭐 어디로 인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뭐 결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원래 주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원래의 나의 일입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재산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 건강, 내 명예, 내 권력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 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조롱과 사람들의 비웃음과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당연한 나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끊임없이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의지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